우리나라 스켈레톤의 희망 윤성빈 선수가 금빛 질주로 새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두크루스를 비롯한 평창의 우승 후보들을 따돌리고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윤성빈이 특유의 아이언맨 헬멧을 쓰고 새 시즌 첫 월드컵에서 힘찬 질주를 시작합니다. 1차 시기 스타트 구간을 4.58초의 빠른 기록으로 통과한 윤성빈은 계속 가속도를 붙이며 거침없이 16개의 곡선주로를 돌았습니다. 52초 84로 결승선을 통과해 세계 1위 라트비아의 두크루스를 0.06초 차로 제쳤습니다. 윤성빈에게 선두자리를 내준 두크루스는 2차 시기에서 흔들리며 순위가 떨어진 반면 윤성빈은 2차 시기에서도 회속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최고 시속 141km로 1450m의 코스를 달렸고 합계 1분 45초 86으로 우승을 확정한 뒤 두 손을 불끈 쥐고 포효했습니다. 지난 시즌 7차 대회 사상 첫 금메달에 이어 통산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너무 좋게 시작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남은 시즌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빈은 두크루스를 비롯한 소치올림픽 메달리스트 3명을 모두 제치고 시상대 메뉴에 우뚝 섰습니다. 평창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기선제압에 성공하며 평창 신화에 희망을 밝혔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